네, 창사 25주년 기념 특집 CJB 8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3조 원 투자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제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그 투자 유치 그리고 관광 개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투자 유치 3조 원 제가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임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이제 공장 유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저희는 3산단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4산단, 5산단 조성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또 수소 발전 같은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광 개발을 통한 투자 유치입니다. 워터파크라든가 대규모 리조트 유치 또 골프장 유치 등을 통해서 3조 원 투자를 임기 중에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관광객 5천 명이 머무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실현 방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은 관광 잠재력이 엄청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이 아름다운 의림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청풍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론성지라거나 또 금수산, 오락산 같은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역사가 풍부한 곳이고 축제의 고장 또 맛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하루 관광객 5천 명을 유치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는 관광 개발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러브 투어라든가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하면은 하루 관광객 5천 명 투자 유치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조 원 투자 유치에 5천 명 체류 관광객 확보 하면은 제천 경제는 분명히 살고 그리고 인구 감소는 멈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광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임기 동안 제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천 경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하여튼 제천을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로 경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또 농촌이 잘 사는데 그리고 문화 제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천 시민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천 시민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 제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창규 제천시장이었습니다.